처음에는 분해 못 이겨서 고소를 접수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고소장을 써서 검찰에 보내고 경찰서 가서 1시간 반 정도를 진술이랍시고 되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취조당하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받은 연락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원아 시청자 여러분, 허집사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악플입니다. 고양이 채널에서 무슨 악플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은데, 악플은 채널과 컨텐츠에 상관없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이원아 채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악플과 훈수를 받았었죠. 뭐 대표적으로 고양이 일부러 살찌워서 유튜브로 장사한다, 중성화하는 것이나 집에 가둬놓고 살게 하는 건 동물학대다 등 이제 집사인 저를 비방하는 내용도 많았고요. 애기 자고 있지? 고양이 새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뭐 나비탕 해먹으면 맛있겠다, 뭐 돼지 새끼 대가리를 발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다 등 제이에 대한 악플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훈수를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곤조곤한 말투로 저를 이제 동물학대범으로 낙인시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한 각종 해명 영상들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영상에는 핏대 세우며 말하던 분들이 아무 소리 없으시네요. 어디 간 거야? 처음에는 엄청 상처였죠. 잠도 안 오고 정신과 상담 알아보러 다닐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성 댓글들을 방지한답시고 고정 댓글로 박제하거나 뭐 혹은 응수를 하는 대댓글을 쓰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도 보기 좋진 않네요. 이런 댓글 안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시작한 네 잘못이다. 시청자가 악플 단다고 유치하게 대응하는 유튜버 수준 알만하다. 당신이 이런 대응함으로써 생기는 2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냐 등등.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명백히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왜 나도 잘못했다면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건 마치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였는데 왜 집 밖에 나와서 차에 치이느냐, 네 잘못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분해 못 이겨서 고소를 접수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고소장을 써서 검찰에 보내고 경찰서 가서 1시간 반 정도를 진술이랍시고 되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취조당하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받은 연락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가해자는 17살 고등학생이고 경찰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높은 확률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거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실제로 느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어떤 댓글이 달리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고소해봐야 시간과 돈만 들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악플러가 내는 벌금이나 합의금이 변호사 선임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제이와나 채널에는 수많은 악플이 검토대기 중 항목으로 빠져 있는데요, 너무 많은 욕과 훈수를 받다 보니 이젠 내성이 생겼는지 이 같은 패드립도 그저 무표정으로 읽고 넘깁니다. 그러던 중에 흥미로운 댓글을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정말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반려동물 유튜버들이 어떤 댓글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유튜버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월 5일이었습니다 엄청 긴 장문의 댓글이 제 목욕 영상에 달렸는데요,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요약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요. 처음엔 그냥 뭐야 이 신박한 이러고 넘어갔는데, 웃어 넘겼는데 다음날에 다른 영상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루를 또 지나니까 또 다시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똑같은 분에게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사실 뭐 이런 댓글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번 컨텐츠를 좀 준비하면서 이 댓글이 좀 적절하겠다 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한번 정말 만나보고 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약 1분 후에 댓글이, 그동안 달았던 댓글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캡처를 해놨던 이분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영상에 댓글을 다시 남겼어요. 연락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제 채널에 또다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 밑에다가 또 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잘 쓰셨습니다. 사과문 잘 정중하게 잘 쓰셨고 제이와나 이메일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겨주신 번호로 제가 카카오톡을 남겼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데 답장이 없으십니다. 지금 12일째. 그렇게 신나게 악플 달아놓고 사과문을 올리신 건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위해 올리신 셀프 면죄부였나봐요. 내가 악플을 달아서 사람을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나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 예, 문득 영화 밀양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유튜버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맞으면 아프고 욕먹으면 속상하고 죄 지으면 벌받죠. 여러분도 다니시는 학교나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 혹은 내 SNS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써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차고 열받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최소 5% 정도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는 돈을 쉽게 많이 버니까 그 정도 악플은 감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되묻고 싶어요. 그럼 왜 안 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진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11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유튜브로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직장 생활할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제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 고양이가 사랑스러운 거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연예인이나 유튜버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욕먹을 만한 일에는 마땅히 욕먹어야겠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을 컨텐츠로 제작했다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은 저의 개인 SNS죠. 악플러분들, 뭐 방구석 수의사분들이 이런 거 해라 마라 뭐 욕을 하실 그럴 공간이 아닙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전 진짜 만나드립니다. 네, 대신에 인터뷰 영상 올리는 걸로 약속하시고요. 네, 만약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난 너무 배 아프다, 망했으면 좋겠다, 저 새끼 꼴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해주세요. 네,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감정 소비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네요. 제이도 영상에 거의 안 나오고 아마 이 영상을 끝으로 악플러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없을 예정이고요. 또다시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릴 거예요. 네, 뭐 달린다고 해도 딱히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밖에 안 올려서 안 그래도 죄송한데 네, 이런 어두운 내용으로 찾아뵈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전처럼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애기 제이 영상으로 여러분께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